그죠? 이제 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나와요. 또 유튜브는 라이브라고 나와요. 지금 우리 말하는 거 지금 녹음되니까 말도 하지 말자. 음악을 틀게요. 그래, 이래 해주면은 여기 아청향산이잖아. 유튜브에 올리면 되거든 이거. 이 경 지금 얼마나 좋아 이 안개 끼면 또 나름대로 안개 끼면 경치가 하나도 안 보이다 거리가. 네. 이거는 그냥 볼 수 있는 거고, 저런,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절벽, 뭐, 아니, 병풍 같은, 너무 빨리 가면 안 되겠지, 전혀. 얼마나 좋아요. 이거 땅 사가지고, 그죠? 별장 지어놓으면, 저런 식으로. 아, 이거 보면 나 다 놀래야지. 이런 데가 있냐고. 이거는 뭐, 오래된 다리 같아, 그죠? 이 다리. 그 일제시대 때. 오늘 또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이 흐르고. 결국에는 물이 흘러야 돼. 예, 네, 그러니까. 바짝 말라봐, 그 뭐, 완전히. 산에 가도 물이 안 들어가요. 비 오는 그것도 축복이에요, 축복. 옛날에 진짜 비 안 오면 왕이 그 기우제 지내고. 완전 저 아주 나쁜 놈들은 농민들이 지어놓은 거를 다 뺏어버리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열심히 할지를 안 해요. 뭐 용실에 하나 하나 다 뺏기는 거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 산 근데 괜찮은 마을은 또 괜찮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조선 안에도 그렇지 관리가 네. 어떤 사람이 정량경원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근데 저 북쪽 같은 데는 막 탄압하고 막 이방 밑에 그 뭐야 관료 그 뭐야 부정부패한 그 그런 관료들 동원해가지고 수탈하고 막 그랬던 그 우리나라 백성들은 조선 후기가 되면 일본이 뭐 쳐들어오든 뭐 누가 되든 상관없어. 왜 똑같거든 생각이. 나가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뭐 어차피 뭐 이런 회사가나 저런 회사가나. 그 나라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 나라가 잘해주고 해야 사람이 애정을 가지지. 나라를 나라없이 안 해주니까 애정을 가지겠네. 마찬가지잖아. 애들이 자기 집에서 안 해주니까 집 나가고 잘 안 내니까 집 나가는 거 같은 멀리잖아. 집에서 막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런 거 무시하고. 근데 일본 놈들은 그게 아니잖아. 일본 놈들은 참, 우리한테 배운 거예요. 걔들이 일본 그 촌놈들이 우리가 신라에서도 가고 백제에서도 가고 해가지고 그 사무라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사무라이 사무라이라는 게 일본 단어에 없어요. 그 어디서 나와 있어요? 사무가 뭐예요? 사무. 사무가 싸움이야. 싸움꾼이야. 일본 말에 없어요. 사무라이는. 사무라이 정신이 살아있지. 그게 우리 조선 화랑도에서 넘어갔다는 설이
거죠. 학자들 중에서 나온. 예, 네, 하랑대에서. 우리 정신이에요, 정신. 이 인형. 어? 원효대사 나오잖아요. 하랑도 하고 원효대사에. 어? 처음에, 마지막은 살생유택. 있지만 그 전에는 적이 오면 싸워가지고, 적인데 어떡해요. 그거는 죽여야지. 근데, 마지막 갔을 때, 평양했을 때,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게 마지막에 살생유택이 들어가 있고, 임전무태. 어? 어? 세속오계, 그죠? 세속오계. 그 정신이, 우리 통일을 시킨 거예요. 그게. 어, 외교술. 힘이 가장 약했던 데가 신라예요, 신라. 근데, 어, 근데 머리 쓰고 외교력, 그러니까 한 데는 또 신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나라. 하나 내려갖고. 예. 그 외교, 외교적으로 그래가지고, 어? 힘이 약하니까. 당, 그, 나당 연합군을 만들어서, 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누가 또 나와요? 고려 백, 아니, 신라 백제 고구려하고 싸웠을 때. 신라가 통일 다 하잖아요. 그 배경이 된 떡이 뭐냐? 화랑도, 화랑도. 네. 그러니까 개백, 뛰어난 황산벌의 개개백금은 벌벌 떨렸던 그 시대 관창이라는 20살짜리 화랑도가 말 타고 가가지고 처음에는 개백도 그러는 아, 감탄하고 버려줬어요. 그러니까 또 나와, 또 다시 와. 목 잘라고 그랬어. 거기서 이제 신라가는 힘을 얻고, 그러니까 분 약하고 막 이래도 정신적으로 그거예요. 관창이 안 그래. 관창이 그런 거를 하니까 힘이 약해도 그 뭐 싸움은 오기 오기. 1단계라는 거. 네. 그럼 한 명이 싸우고 덤비면. 정신이 해이해져 가지고 전투에 하면 100점 100패고. 어쨌든 이기고자 하고 막 악을 쓰고. 수강대가 우리 큰 놈이 아니잖아. 똑한 놈들이. 한 놈만. 어, 한 놈만. 큰 놈들이 하는 거야. 근데 나라를 위해서는 물이 뒤집혀야 돼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나라 뺏겨버리면 우리 노예인데요. 옛날에는 노예, 노예. 노예. 졌다 그러면 노예. 바로 노예. 굴복하는 게 되고 노예,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뭐 목숨을 걸어야지. 그러면 우리 식구들하고 다 있는데 그 애들한테 굴복해가지고 우리가 노예에서 살고 우리 아내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형제가 종속돼가지고 살고 싶어요. 종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악을 지고 어쨌든 이겨내. 그게 옛날 과거의 강남찬, 을지문도 이런 장군들. 왜 중국에서 아무리 심어해봐야 절대로 못 들어. 그 애들 토성 들어봤지, 토성. 그 애들, 중국 애들은 진짜 희한한 애들이에요. 성을 쌓았는데 토성을 그만하게 지가지고 그걸 타고 넘어올라 그러는데 진짜 이겼어요. 안 돼. 걔들이, 그래, 지니 와라. 되나? 우리 권율 장군의 행주치마. 그러니까 막 우리는 그런 오기가 있고. 이 한민족은 어려울 때 예, 예. 그러니까 막 히덕거리다가도 한번 뭉치기 세계가 놀라는 그러니까 세계에도 없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장을 할 수 으쌰으쌰하니까 됐는데 이제 그게 나태해지고 이래 돼버리니까 이거 뭐 완전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럴 수가 있느냐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당해버렸네 이번에. 작년에 언론, 여당에 있는 요런 종북 좌파 요런들이 사이비 간첩 국회의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짓을 해놓으니 국회의원만 그런 게 아니라 사무직원들하고 아, 뭐 이건 뭐 이래 될 참 이런 감히 생각도 못했죠. 어느 누구도 생각 못했지. 안 그래요? 아니 작년 총선 때만 해도 3분의 2가 자유한국당이 된다고. 허영범, 그래서 허영범 의원이나 뭐, 다른 데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 왜? 아유, 우리 따는 단상이거든. 그때만 해도. 단지, 여당에서 친박, 비박 이래가지고 싸운 거, 그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작용할 줄은 몰랐어. 그래, 몰랐고. 허영범
그냥 진짜 운이 없는다. 당연히 무조건 됐잖아. 그러니까. 잘 싸웠어. 아,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동대문 갑에 잘 싸웠다고. 거의 별로 차이가 안 나. 그 바람이 워낙 세니까.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얘들이 하루 뭐 요번에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언제부터요? 조금 저희 마들은 아마 계획적으로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냥 그 이제 간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오래 못 가요. 아무튼 내고 하면 간첩이 누구였던 게 이제 드러날 거예요. 이제 우리도 우리 이겨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걔들은 지금 오늘 뭐 청와대 문건을 뭐 또 저 언론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대통령 보전 문서 보관은 몇 년 동안 못 해요. 뭘 봤어? 예, 비밀이 돼야 되는데 이놈들이 그래 들어가가지고 그다음에 기간이 있잖아 공개할. 예, 그래 기록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래 안에 있는 거를 다 빼내가지고 자기한테 도움될 걸 싹 수범해버리고 저쪽한테 반대한테 불리한 거는 꺼내가지고 공개하고 굉장히 비열한 짓을 하는 거죠. 거기 또 시민 젊은 친구들이 호응을 해요. 그게 정의라고 그래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이거 녹화되잖아요. 이거 사진 찍으려고 하면 우리 정지도 수업 캡처하는 것도 있지만 요런 게 있지. 요게 있어요. 봐요. 찍으면 돼요. 이거. 카메라 누르면 네, 요거 찍으면 그대로 찍혀요. 녹화되면서 그러니까 계속 이게 불과 얼마 안 돼요. 요거 나온 게 그게 막 지금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럼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근데 이런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다 집어넣는 거 편하게. 오늘 또 서울 갈러 가서 또 글 써야 돼. 기장님이 오는데 아마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 날 알아. 나 이거 뭐 아는 척할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봤어 그냥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냥 다음에 만나면 보좌관 뭐 비서관은 상관없어. 뭐 지금 말 섞을 줄 알고 나 한마디 해야 돼. 비겁하면 안 돼. 정의의
불효를 봤는데 왜 그래 가만히 있나 뭐. 자기 입장도 너 떨어져도 그만이다 국가를 위해서. 그것도 평 그냥 국회의원이 말을 하는. 그 당시에 정책이 의장을 했고. 예. 그러면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자기의 입장을. 그러니까 아유 정식 의장이 다 결정해요. 밑에 원내대표 있지만은. 예. 그러면 지 뭐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안동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근데 이 사람은 그 반대로 되고 비겁하게 입장 발표도 안 하고 우리 입장을 밝힐 수 없다. 자연과의 문제처럼. 예? 자연과의 문제. 그렇지 그렇지. 오늘은 핵관적으로 시원하니까 공기도 좋고. 아, 좋아, 얼마나 좋아, 이게. 그 형님도 이런 거를 배우라고요. 이제 녹화해놓으면 나중에 다 세이브 올려놓으면 되거든요. 이게 다 재산이야, 이건 나중에. 내가 이런 유튜브에 이런 동영상은 못 봤어. 전부 만든 거라고. 편집한 거. 어? 외국에는 이게 있어. 이걸 그대로 올려놓으면, 아, 대한민국 길이 이렇구나. 보는 거예요. 영국 가봐요. 산이, 높은 산이 없어. 이거. 이런 것도 없어. 이거보다 훨씬 더 낫어. 그럼 위에 올라가면은 밭이라는 게 잘 없고요. 전부 어떻게 되냐. 동네 묘지 있잖아요. 묘지가 요런, 요만한 언덕 같은데 묘지가 있어. 이렇게. 동네 묘지. 장례식 하는 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이거도 볼만해요. 여기도 박정희가 쓴 글이 있어. 살림 관련돼가지고. 예. 그 박정희가 군데군데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다 그 사람이 다 아이디어해가지고 해봐라 해 이래라 저래라 다 그랬다고. 돈 한 푼 뇌물 안 받고. 맞아. 안동 때. 뭐, 진짜. 뭐,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이 공적이. 근데 공이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아유, 박정희 아이려도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요것도, 나는 볼만하다. 요것도 얼마, 요 색, 지은 지가 얼마 안 돼. 옳죠. 네. 한번 가서 묵념하고 가요.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학대 사진이 이렇게 떨어져요. 영원으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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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이 너무 커집니다. 지가 쳤을 거다. 서울은 한양구 공룡군하고 여기는 진짜 선비의 선비, 선비의 고향 제대로 아 왜 선비의 고향인가 네. 알 수 있는데 내가 봐서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해가요 관광코스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동계운동과도 막 그렇고 여러 가지 많잖아 네. 그걸 다 잘 엮으면 엄청난 자원이 되거든 그걸 못하고 있다고요 네. 아, 뭐. 강남자원이 엄청 좋은데 송곡 세트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알아보면 또 이런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한테 그러니까 숨겨진 인물들이 많아요 여기 안동에 아직 뭐 전주기 씨, 뭐 안동근 씨, 안동장 씨만 잘난 게 아니죠 다 영향을 받은 거 남 씨, 김 씨, 이 씨도 뭐 공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그 서로 하면 되는데 지방 싸움 때문에 지방 싸움 내 우리 집안이 최고라는 그런 아 엄청 많은 거 알죠, 이게. 아, 맨날. 근데 그거 다 철폐해야지. 옛날에 다 교육기관이잖아, 서원이. 서원은. 서원은 사립기관, 장교는 네. 공립기관. 다 교육기관. 이게 아카데미야, 아카데미. 왜 그리스도 이런 데도 유니버시티 그러는데, 그것도 오래됐지만, 우리도 오래됐어요, 나중에. 그리고 깊이를 볼 때, 소크라테스, 뭐, 이데아론, 플라톤, 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피아, 뭐, 이렇게, 뭐, 철학자들 좀 나왔고. 우리는 거기에 네? 더 깊은 학문을 하고 있던 사람이야. 우리가 동양을. 그 동양교에서 이 대한민국 조선에 고려, 전부 문신설, 아니, 전부 뭐, 글 뭐, 해라, 뭐, 두보 200, 뭐 중국에 그러지만, 최치원 같은, 조선에서 그거 가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완전히 이름 날렸잖아요. 그래서, 워터벨리고. 그리고 뭐, 와가지고, 최초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하도 너무 잘 나가지고. 감당을 못 해. 정부에서, 신라에서. 마찬가지로, 그, 발에, 아니, 그거요.
장보고. 장보고. 그런 사람 바로 뭐 따로 우만한 세력을 왕실 가면서 견둘 정도로 키웠고. 어떻게 보면 장보고가 칠 수도 있었어. 칠라면. 그 신라방이고 뭐 다 자기 강아지. 근데 우리는 예의가 그렇지 않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정도를 천박하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착하고 너무 참 어질러서. 외교관 중에서는 이건 진짜 외교입니다. 그래서 서희. 완전 그런 외교력이 없어요, 세계에. 왜 그래? 거꾸로 그 뭐야, 백만 대군을 이끌어놓은 장군한테 말로 그냥 몇 번, 세 번인가 협상하고 하사분까지 받아가지고 땅까지 막고. 그래, 외교부에 가면 저희 영적이 있어요. 외교부에. 외교에 뭐 있어요. 입체적인 인물이야. 이순신도 명웅시 되듯이 외교부에 가면 뭐. 근데 왜 들었을까? 다 좋은데 안 어울리겠지. 안 어울리네. 이쪽에 하고. 네. 전통 막 이런 거 하더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뛰어가지고 내가 아까도 가면서 저기 왜 저기 있을까?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런 사람은 신이에요, 신. 왜? 완전히 그, 막, 충성을 다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거 안 했어. 사무라이 정신. 사무라이. 그게 뭐, 무사 그런데, 무사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번에. 걔들 왜 그러냐면 걔들은 원래 일본의 원주민들은 알다시피 그 뭐야 진짜 원시적인 삶이었는데 우리가 바뀌어가지고 백제에서 가고 신라에서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 일본의 천황은 백제의 후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것뿐만 여러분 인제네한테도 뭐 많이 넘어갔잖아요. 도자기 기술자들 다 내려와. 뭐 9년 8년 동안 나를 통치했으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보면 인지네란 말이 아니고 하나 외구들 출연해가지고 고려 조선 초기 때도 홍정관에 북쪽으로는 홍건적 홍건적 두네 아니 그렇죠. 붉은 거, 띠, 머리띠하고, 홍건적의 난이 그 체형이 주르고, 밑에 또 외군은 또 들어오고, 이게 완전 막 난리였는데, 그게 뭐 조선이 그랬는데, 뭐 아무튼 양쪽으로 막 이렇게 바꾸고 있으니까. 그 이성계도 공이 있어요, 이성계도. 그 외군
외부도 못 들고 됐어. 맞아. 외부도 못 들고. 그러니까 젊은 장군으로서는 막 승승장구 이제 막 그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는 그때쯤 해서 재영이. 재영은 뭐 완전 뭐 알아주는 장군이었고. 아무튼 재영이 그 이성계를 선택했는데 이제 고려로 봤을 때는 고려의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 같은 경우는 그때 아마 그 병력 10만 대군 가지고 가봐야 깨져요.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근데 그 팩이 10만 대군 가지고 중국 것들 쳐라 그 정도까지만 해도 재영이라고 젊은 나이가 한 10년 20년 젊었으면 완전히 최영 장군 묘가 거의 있어요. 동덕구에서 동덕에 최영도 신이에요. 무당 그 신으로 국가원받고 이름 날린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사도세자 있잖아요.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도 귀신이 된다고. 한이 서리.